대한민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올림픽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오상욱과 박상원 선수의 모교 대전 매봉중학교에서 가족들과 펜싱 후배들이 모여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. 두 선수의 친형들과 스승, 후배 학생 등 50여 명은 매봉중학교 펜싱장에 모여 캐나다와 맞붙은 8강전부터 단체 응원을 시작해 늦은 밤까지 대표팀의 활약에 힘을 보탰습니다. 이 같은 대전 고향 땅에서의 응원 덕에 대표팀은 헝가리를 45-41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하며 런던, 도쿄에 이어 파리까지 올림픽 3연패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.